gotta get up.재싱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SBS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데뷔까지 가는 유니버스 티켓을 쟁취한 능력자들입니다. 자칭타칭 스부스의 딸 유니스의 세 분과 오늘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와우, 정말 센스가 최고. 예, 제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바로 예, 전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최고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개인 인사 갈 텐데 리더부터 개인 인사 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카리스마 진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 만수르 유나입니다. 아, 정말 SBS에서 하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네. 뭐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겠지만 거기서 탄생한 공주들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스부스의 딸로 제가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정말 오랜 시간 SBS에서 몸담으면서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SBS 오늘 올 때 마음은 어땠어요? 사실 SBS 방송국 오는 거는 예.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예. 그래서 되게 그냥 익숙하게 랄랄랄랄라 네. 이러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왔어요. 네. 네네, 어떻게 코트코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그 여기는 많이 와봤는데 예. 이렇게 다시 와오고 예. 너무 재밌게 하고 싶어요. 여기서 네. 네네. 오늘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조금 예. 그 아까 한국어 연습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거래요. 긴장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우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나 씨는 네. 와, 헤어 컬러랑 오늘 볼 터치가 너무, 진짜 너무 러블리. 최상의 러블리함을 표현하고 있어. 또 핑크 티셔츠에. 예, 너무 러블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열정 플러스 러블리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핑크 바지를 입고 왔는데, 오, 완전 우와. 세트. 우와, 예. 좋아요. 자, 큐리어스 너만 몰라로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컴백 준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했을 텐데 데뷔 때가 더 떨렸어요? 아니면 이번 컴백이 더 떨렸어요? 어때요? 저는 데뷔 때가 예. 더 떨렸는데 예. 이제 쇼케이스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예, 그쵸? 데뷔 때 쇼케이스는 진짜 심장이 예. 입으로 나올 뻔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 네. 예. 데뷔 쇼케이스 하고 나니까 예. 컴백 쇼케이스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생겼네요. 네. 심장이 그래도 여기 붙어있잖아요. 네, 붙어있어요. 나올 뻔하진 않았고 그래. 붙어있는 정도.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뭐가 더 설렜어요? 약간 데뷔 쇼케이스 때는 예. 정말 너무 진짜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심장이 네. 너무 뛰었어서 네. 그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그래. 정말 떨렸다는 것밖에 네. 기억이 안 나고 네. 정신이 네.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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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준비한 무대를 잘 보여줘야겠다. 정말 네. 틀리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이번에 컴백 쇼케이스를 준비하면서는 아무리 정신 없어도 뭔가 어디선가 여유가 있었나 싶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아무리 정신 없지만 그래. 좀 여유로움이 어느 정도 지금 좀 탑재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코코 씨는? 저는 근데 맨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데뷔할 때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없었어요. 예. 뭔가 긴장하는 기분이 없어서 예. 뭔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떨려. 안 떨렸어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데뷔 쇼케이스 하고 이번에는 컴백 쇼케이스 하고 컴백 쇼케이스가 더 조금
떨려요? 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더 떨리는 사람이 있고 알면은 또 여유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멤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예. 아, 일단 너무 컴백을 축하드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예, 총 5개국 아이튠즈 1위 그리고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등 많은 해외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서 포인트 한 번을 예, 많이 좀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 주도한 사람이 전데요. 네, 맞아요. 이제 그 공항 항상 기자님들이 많이 와주시기 때문에 네. 여기서라도 우리의 우리 컴백을 알려야겠다. 네. 그런데 이제 챌린지로 먼저 선공개가 된 구간만 맞아요. 다른 구간을 공개했다가 혹시나 안 되죠. 그럼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멤버들한테 하나 둘 셋 다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나만 몰라 이러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에스컬레이터 그 장면하고 너무 이게 잘 맞았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네. 예, 그런 유쾌한 영상으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음악 방송 활동한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예, 즐겨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유니스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유니스 팀명이 세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과 오. 예전 그룹. 아. 뭐 예를 들면 마마무 뭐 이렇게 예, 세 글자인 네. BAP 뭐 이렇게 크로스 차트로 네. 예, 왔다 갔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별빛 달빛만큼 반짝이는 걸그룹 시크릿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이제 세 글자잖아요. 네. 예. 이제까지 아직 말은 못했지만 예, 이 멤버의 시크릿 아 이렇게 혹시 있어요? 빛나는 존재다. 아직까지 팬들은 모르지만 이게 멤버가 보기에 저 제가 네.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요즘 제가 원래 좀 J여가지고 예. MBTI가 네네. 조금 계획적이고 예. 잘 챙기고 이러는데 그 리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예. 제가 요즘 예. 굉장히 덜렁거려요. 맞아요. 진짜 제가 립밤 6개를 지금 잃어버렸고 아니 이제 맞아요. 그 정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립밤 6개를 잃어버리고 아, 큰일 났네. 앞머리 이제 헤어롤을 예. 5개를 잃어버렸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저도 물건을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데 나 6개 정도는 너무해. 6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네. 이게 헤어롤도 너무 속상해요. 아 큰일 났네. 그러면 고무줄은 한 20개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네 고무줄은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고무줄은 없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 우리 어떡하지? 우리 큰언니 어떡해요. 아,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정신이 더 없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동이 좀 정리가 되면은 정신이 또 돌아옵니다. 예 우리 현주씨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요런 시크릿은 우리끼리만 이제 아는 걸로 네 예, 좋아요. 밖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말고 예,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네. 혹시 이나씨 얘기하고 싶은 시크릿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나 본인 없으면 저, 패스. 저희 그 뭐지 저희가 이번에 네. 룸메이트를 바꿨어요. 예, 예, 예. 네, 제가 전 룸메이트들은 예. 좀 이걸 뭐라 그러죠? 자면서 말하는 잠꼬대. 잠꼬대. 잠꼬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뭔가 아 이번에 룸메이트가 바뀌면 오. 좀 잠꼬대 하는 멤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런데 예.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번에 자다가 예. 제가 좀 더워서 자면서 깼어요. 예. 갑자기 누가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요?
네. 어? 이게 근데 저 네. 빼고 다 외국인 멤버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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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언어였는데 그 언어로 무슨 말을 했어요. 네. 다른 언어라 정확히는 제가 듣진 못했는데 네.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역시나 이번에 또 걸렸구나. 아니 그러니까 잠꼬대가 없는 멤버를 찾기가 어렵네요. 네. 맞아. 지금 유니스가 대부분 잠꼬대를 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니 그러니까 잠꼬대를 근데 일본어로 해요? 한국어로 해요? 뭐 어떤 날? 쿠토코 일본어로 해요. 저랑 누나거든요. 쿠토코도 일본어로 잠꼬대라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니까 잠꼬대는 자기 그 모국어로 하나 봐요. 무서워. 아 본인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이거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우리끼리만 알아. 예, 이거 쿠토코 잠꼬대 없어. 예, 없어. 없어.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아 이거 나중에 이 리얼 버라이어티처럼 이 카메라 돌리면은 돌리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새벽까지 오디오가 비지 않네. 그러니까 맞아, 저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해, 일단. 어 진짜요? 나 요즘에. 전 아직 그 목격자가 없어요. 아, 아니야 유나 씨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녹음기를 켜고 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깼는데 정신이 있으면 그냥 네. 한번 녹음을 그냥 네. 해놔도 다른 친구들 네. 녹음을 재미로 해놔도 되죠. 네. 재밌겠다. 근데 왜냐면 그 외국어가 너무 궁금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우리가 일본어를 알아들어야 코토코. 그러니까 아, 그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맞아요. 궁금합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할게요. 유니버스티 캣은 내 거야. 패기 넘치는 슈퍼문으로 데뷔해 이번엔 젠지 소녀들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반응 좋은 인기곡 너만 몰라의 주인공 그룹 유니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 축하드립니다. 유니스 너만 몰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기가요에서 엔딩 요정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아주 3종으로 해가지고 너무 귀엽게 또 해주셨어. 표정까지. 아니 엔딩 요정 이제 다 한 번씩 하는데 네. 어떻게 고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엔딩 포즈 뭐가 있어요? 좀 알려주고 가세요. 저는 예. 보통 엔딩 포즈를 할 때 저희 그 컴백 곡 그 컨셉에 예. 맞춰서 그쵸? 하려고 예. 하는 편인데 네네. 첫 주 때는 그렇게 예. 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 이후부터는 뭔가 프리하게 네 프리하게 예. 약간 그 기분에 따라서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거 영감을 받아서 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코토코 씨는 어떻게 엔딩 요정? 아, 네. 저는 거의 다 고양이 하고 있어요. 네네. 다양한 고양이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고양이. 다양한 고양이. 네. 그래서 지금 필대로 오늘 있었던 그 느낌 그대로 카메라 보시고 엔딩 세 분 모두 세 분 모두 자 엔딩 갑니다. 3, 2, 1 액션. 아 우리 코토코 씨만 안 하고 코토코 씨. 아, 당연하죠. 자, 3, 2, 1 큐. 아, 이렇게 다 다른 엔딩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음악 방송할 때 이 엔딩 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엔딩이 좀 부담이 될 때 있어요? 아주 약간. 아, 저는 좀 부담돼요. 예, 예, 어떤 면에서? 예. 뭔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부끄럽고. 아, 그렇죠. 근데 엔딩 요정은 딱 저만 누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 맞아요. 예. 굉장히 맞아요.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데 아. 이번 저번 주에 인기가요에서는 예. 이제 팬분들이 골라주셨어요. 저희 토끼는 그쵸. 팬분들이 맞아요. 골라주신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족스러웠죠? 네. 예, 아주 엔딩이 굉장히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혹시 엔딩 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어요? 아, 나 이거 오늘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 저는 네. 이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저희는 무대하기 전에 엔딩 포즈 누구 이제 한다 알죠?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거 포즈를 생각하다가 네.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아 뭐야 이게 섞였어 믹스? 네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에 네.
이제 끝물을 다 갔을 때 아 나 엔딩 포즈 아직 못 정했는데 뭐하지 뭐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약간 꼬여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무도 꼬이고 포즈도 꼬여서 그 엔딩 포즈는 정말 그래. 저에게 좀 마음 아픈 그게 그래.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섞이면 네. 이두 저도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슬펐어요. 어떻게 슬펐어. 네. 여러분 그렇게 꼬이는 경우가 우리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저 약간 꼬였네 유나가 알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이 성장하는 발전하는 맞아요. 과정이니까 네. 예,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네. 예, 슬퍼하지 마세요. 맞아요. 좋은 추억으로 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Give it to my wife. 만 먹으며 활동했던 전설의 그룹 엠블랙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어요. 팀명이 세 글자인 예, 추억의 그룹 6위는 엠블랙이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바라 올해 여름 이분들 덕분에 에어컨 전기세 아꼈어요. 청량 맛집 투어스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안무를 다 이제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이 안무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엄청 청량했어요. 예, 학교에서 또 촬영을 다 했고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듣고 네, 싶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요? 네. 제일 힘들었던 거 아, 저 있어요. 예, 예, 뭐, 뭐. 밤에 예. 야외에서 찍는 씬이었는데 아, 예. 첫 공개 아, 예. 지금 그 이제 찍으려고 딱 갔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손바닥만한 사슴벌레처럼 생긴 아~ 벌레가 제 무릎에 아~ 앉아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벌레가 아~ 너무너무 네. 싫어요. 아니 근데 벌레가 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저 무슨 생태계 박물관 간 것처럼 진짜 처음 보는 나방 크기의 나방이고 이게 손바닥만 해요? 아, 진짜 그거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야. 저도 제 무릎이 아니었지만 네. 현주 언니의 무릎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현주 언니의 무릎에 이제 올라가는 것부터 현주 언니가 놀라는 그 장면까지 모든 게 제가 슬로우 모션처럼 네.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너무 놀라서 아. 저도 놀라고 현주 언니도 놀라고 아. 모두가 놀라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네. 너무 생겼... 컸어요. 진짜. 아, 근데 무릎 위에 앉으면 그 손바닥만한 거니까 그 느낌이 너무 네. 막 기억났잖아. 야, 기억났다. 오, 코토코씨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중에. 저는 예. 그 뮤직 끝나고 뮤직 촬영 끝나고 예. 숙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예. 그 그것도 저 벌레였어요. 예. 위에 차고 차면서 진짜 쩔려서 위에 봤는데 벌레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벌레. 침대 2층 침대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가야겠다 도망쳐라고 했는데 침대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아니요. 그냥 쩔려서 못 움직였어요.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움직여요. 그래서 네. 뭔가 그냥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절했어요. 아니 벌레 아니고 코토코치가 벌레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뭐야? 벌레 아니고 그냥 이제 촬영장에서 벌레를 봤으니까 무서워서 잠결에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꿈속에서. 아 근데 그런 한국말이 있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맞나? 뚜껑 보고 놀란다. 이 한국말이에요. 이 속담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주 씨가 뿌린 쏘아 올린 공이 벌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멤버들이 계속해서 막 악몽을 예, 꾸게 됐네요. 어떡해. 예.
현진, 아, 윤아 씨는 어떤 거 가장 네. 예, 기억에 남아요? 저 이제 벌레는 아닌데요.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네. 때. 예. 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그 디렉터님이 예. 따로 계셨는데 예. 제가 이제 아마 좀 뒤에 순서였어요. 예. 제 그 뮤직비디오 찍는 순서가 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뒷순서여서 네. 대기를 이제 대기실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촬영장 쪽에서 네. 엄청나게 누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네. 막 죽었어!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뭔가 칭찬인 건가? 근데 어. 혼나는 소린가? 네, 네, 네. 뭔가 저기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엄청 시끄러웠는데 네. 이제 나가서 보니까 뭐예요? 너무 잘한다고 아, 환호해요? 네, 환호해주시는 거였어요. 디렉터님이 정말 저 온몸으로 예. 진짜 맞아. 칭찬을 해주셔서 아. 그날 아니, 정말 뮤직비디오를 찍는 그 내내 예. 저희 멤버들 모두 다 기분 좋게 촬영했어요. 행복했어요. 우리 액션이 네. 엄청 크셔가지고 예.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작은 동작 하나면 끄! 맞아요. 나이스! 바로 그거야! 그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대학 주제에서 대장하게 만든 전설의 그룹 비스트가 뒷명의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4부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유니스의 진현주 코토코 박유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게임 방송이 끝나고 동영상 예,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유니스 러브게임 혹은 유니스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3부 끝곡으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을 들었는데 윤두준 씨가 아육대 풋살계로 예, 굉장히 오. 유명합니다. 예, 네. 호날두준으로 들어보셨죠? 네. 네. 너무 잘하잖아. 맞아요. 아니 그래서 세 분 이제 아육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었거든요. 아. 예, 어떻게 뭐 팬들의 함성을 막 직접 들으면서 항상 이제 음악 방송에서만 만나다가 네. 팬들의 함성 들으면서 막 달리는 그 네. 기분. 어땠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개주랑 스포츠 예. 댄스에 나갔는데 예. 스포츠 댄스는 나나라는 예. 친구가 나가서 알죠.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다 너무 잘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아마 연습을 많이 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예. 저희가 진짜 찐 반응을 보여드리고 예. 싶어서 연습 과정을 아예 안 보고 네. 현장에서 네. 리허설도 안 봤어요. 네. 현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멤버가 너무 네. 잘한 거라고 예. 이제 그 날이 컴백하기 하루 전날이었어가지고 예, 하루 전날 예. 이제 그 바쁜 일정 쪼개가면서 예. 나나가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네.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괜히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너무 잘했어요. 주목받는 사실 그 종목이거든요. 네. 예. 아니 그 코토코 씨는 예전에 킥복싱 그러니까 뭐 선수를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 예. 예. 그거 뭔가 저도 오해예요? 오해? 네 그거는 예. 제가 어렸을 때 예. 잠깐 꿈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사실 예. 뭔가 진짜 해본 적이는 없고 네. 그럼 오늘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길게 하지 않았다. 네, 진짜 너 온전 잘 하지 않고 진짜 너무 귀엽게 뭔가 아, 그냥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예, 한 조금만 예. 아니 왜냐면 그래서 제가 코토코 씨 그 막 챌린지 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소식자 같고 엄청 네. 말랐는데 어떻게 킥복싱 선수를 준비했다는 거 저는 그래서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체형이 네. 그 어울리지 않는
너무 애긴데 그렇죠. 네.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다. 네. 어, 왜냐면 근데 이건 밝혀줘야 돼요. 맞아요. 안 밝히면 나중에 또 가서 뭐 네, 맞아요. 갑자기 준비 자세 뭐 이런 거 네. 네. 해야 되면 어떡해. 어, 그러니까 뭐, 지금도 무서워요, 여러분. 아. 킥복싱은 그냥 어렸을 때 취미로 네. 예, 잠깐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 또 탐나는 종목 있어요? 아, 아. 내가 뭐 한 5년 뒤에 뭐 네. 나중에 뭐 이거 이 종목 해보고 싶다. 저는 양궁. 아, 맞아요. 양궁 하고 싶었어요. 예. 현장에서 봤잖아요. 봤죠. 예, 매력. 너무 뭔가 어, 매력 있어요. 일단 맞아요. 살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잘할 예. 수 있을 일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 그래서 두 분 다 다 윤아 씨도 네. 양궁 탐나요? 네. 아, 그래요. 코도코 씨는 어떤 종목 탐나요? 어, 저는 달리기. 어. 달리기. 어. 예. 너무 뭔가 예. 제가 이거 말해도 돼요? 네. 처음에는 제가 달리기 하는 아, 예정이었어요. 오, 네네네. 근데 네. 제가 진짜 무서워서 어. 뭔가 못돼요 라고 했는데 어, 네네네. 마지막 네. 그 개주할 때 개주할 때 네. 제가 너무 뭔가 와 재밌겠다 느껴서 예, 예. 너무 해보고 싶은 느낌 아, 들었어요. 그, 아니 그래서 또 사실 아육대의 꽃은 또 개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원하는 종목에 다들 추천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성장도 성장, 인기도 실력도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는 라이즈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라이즈 붐붐 베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빈 씨가 평소에 숫자 7에 맞춰서 행동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혹시 유니스 멤버 중에도 특이한 버릇이나 습관 있는 분 있어요? 우리 멤버들이 다 아는? 오~ 일단 제일 유명한 건 네. 코토코. 아, 코토코 왜요? 코토코가 얘기해보세요. 네. 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그래. 어, 그거 나도 궁금해요. 그거 네. 왜 그런 거? 인자 왜 네, 쓰는 거예요? 인자, 그 제 곧 네. 뭔가 긴장하거나 어. 걱정하거나. 네네. 하면 그 손바닥에 어. 인장 네. 서고 네. 뭔 먹어요. 어. 그거에 습관보다 네. 뭔가 해야 돼 어.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도 그런 걸 해요? 네, 일본 어? 사람들이 진짜 뭔가 무대 하는 사람들이 다 네, 네. 그거 하면 뭔가 긴장이 풀려나고 아. 해요. 아 그러면 일본 멤버들은 이거 하면 다 이해해요? 아 이해를 해요. 나나는 모르던데요? 어? 나나는 알아요. 나나 알아? 나나. 어? 아 그, 모른다 했었어. 아니 근데 본인 동네에서만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그런가? 어? 그런가? 어, 아 왜냐면 오사카 사람들이 이거 네. 하면은 쓰러지지만 네네네. 도쿄 사람들은 안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어, 근데 어. 어, 코드건은 이거 원래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 습관이었어요. 근데 진짜 기특한 게 네. 요즘 안 해요. 어, 요즘 긴장을 안 하나 봐. 그러네, 어머, 그러네. 요즘 안 떠나 봐요. 아, 요즘에 좀 즐기고 있어요. 즐겨. 조금 즐겨요. 어 그래. 네. 즐겨야죠. 너무 데뷔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즐길 때가 됐죠. 아 그래서 혹시 만약에 떨리는 분들한테는 그럼 이거 추천이에요? 사람 인자 쓴 다음에 먹어요? 네. 어, 네 맞아요. 그거 추천이에요? 네 추천. 어, 그럼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거는 몰라. 뭐네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일본 멤버 오면은 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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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 한번 해봐야지. 네, 해봐야 알고 돼요. 알고 있는지. 예예. 네, 예. 궁금해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단 4분 만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성의 그룹 포미닛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어요. 포미닛
예,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이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방학이야. 네. 대규모 단독 콘서트로 팬들에게 즐거운 방학을 선물해준 아이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After Like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멤버가 레이 씨가 있잖아요. 네. 이 원래 레이 씨가 이 가르피스 이거 처음에 막 이거 일본에서 유명했어요? 네, 이거 진짜 옛날부터 제 엄마 세대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콩순이 있잖아요. 레이 씨하는 네. 콩순이 그것도 아, 네. 유명해요? 어, 그거는 진짜 레이 선배님 예. 만들어 주셨던 것 네네. 같아요. 네. 너무. 유명해요. 어, 네. 어, 그래서 혹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네. 혹시 알려주고 싶은 포즈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타코야키 포즈라는 타코야키 포즈 코타코가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타코야키 포즈. 네. 네, 이거 타코야키 네. 이게 뭐지? 그 이쑤시개. 아, 이쑤시개. 꼬지. 꼬지. 예. 네, 이거 먹으면 네. 하트 타코야키가 그래서 꼬치는 옆에 꼬치는 계속 있고 네, 아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네. 이게 어렵네요. 네 맞아요. 조금 어려워요. 아 타코야키를 먹으면 하트가 네, 됩니다. 맞아요. 한국에 예전에 이 동그라미에서 하트는 있었거든요. 아, 예전에 이 꼬치가 없었으니까 아 요거는 만든 예, 창작한 네. 예, 어, 많은 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멤버들이 일본 가서 공연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인지 어때요? 네. 어, 근데 너무 기분이 뭔가 이상해요. 뭔가 너무 원래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네. 너무 뭔가 뭐지? 왜 여기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이제 약간 믿어지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면 에스파 선배님들 네. 만났을 때는 네. 어땠습니까? 어, 진짜 진짜 거의 기억이 없는 정도로 진짜 그것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너무 처음에 다 봤을 때 어땠어요? 느낌? 너무 진짜 엄청 예쁘고 예쁘셔서 네. 너무 뭔가 아 이렇게 진짜 모니터 네. 봤을 때도 네. 예쁜데 이렇게 실제로 봐도 네. 너무 예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 있어요? 저, 방송이니까 혹시...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이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야. 네. 저 네.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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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네. 있어서 네. 저 제가 사실 그 이거 사건은 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보여주기 잘했어. 그때 보여줬으면은 선배님들 너무 놀래죠. 근데 갑자기 네.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그거는 뭐 도전 못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에이. 이게 막. 야, 이거 대단한 용기야. 왜냐면 지금 이거 하는데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잘했고요. 왜냐면 만나면 사실 이거 하기가 좀 어렵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떨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중에 우리 카리나 씨와 이제 많은 네네네. 또 이 에스파 멤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에스파 사랑합니다. 예. 아까 그 하트 만든 거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파. 사랑해요. 자, 요겁니다. 네. 에스파 선배님들 봐주시고요. 와.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K-POP 왕관의 주인공 티아라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흐르고
있습니다. 티아라의 멤버 지연 씨하고 그 아이유 씨하고 영웅 호걸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15살 때인가? 와. 엄청 어렸을 때 예,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찐 우정을 지금까지. 네. 예, 우리 지연 씨 결혼해서도 지금까지 네. 찐 우정 막 챌린지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혹시 참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아. 우리 유니스한테 왔으면 좋겠다. 오. 아. 예. 저는 계속해서 네. 나가고 싶은 거 있는데요. 뭐예요? 런닝맨에. 런닝맨. 네. 네. 나가고 싶어요. 네. 왜 누구 만나고 싶어요? 이유는? 예. 너 근데 제가 뭔가 원래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본거든요. 예. 예. 근데 뭔가 유튜브로 예. 보고 있었는데 예. 뭐 재밌는 거예요. 재밌죠. 한국어가 몰라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계속 뭔가 아 이거 유니스가 나가면 진짜 너무 재밌게 할 수 예.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맞아. SBS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아.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유니스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혹시 리더는 탐나는 네. 프로그램 있어요? 우리 멤버들 이거 잘한다. 뭐. 저희는 네. 뭔가 저희끼리 자체 예능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아, 뭔가 리얼리티라든지 네. 진짜 뭔가 저희 찐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러면 누가 가장 핫캐리 할 것 같아요? 아 얘요. 코토코입니다. 제일 코토코가 예. 자기는 모르는 예. 개그캐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본인은 몰라요. 예예. 예. 되게 아니, 아까도 잡고대를 엄청 하면서 본인만 모르고 멤버들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되게 털털하고 예. 뭔가 발언들이 웃겨요. 아, 되게 그래요? 말하는 게 네. 되게 이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아니 코도코씨 배운 한국말 중에 발음 네. 연습 제일 많이 했던 거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지금은 못 할 것 같아요. 권령. 그래. 권령. 그거는 네. 치킨 씨도 연습을 엄청 했대요. 아, 진짜.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공룡 안 돼. 그냥 하면. 그냥 하면 권령. 아, 이렇게 권령. 돼요. 권령. 이게 안 돼. 아직도 권령.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 네. 요즘에 또 뭐 연습했던 거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예. 뭐가 있었지? 요즘에는 그래도 다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아까 네. 세 글자. 아, 세 글자. 아, 세 글자. 세 글자. 아, 그 어려워요. 네. 아, 오늘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세 글자가 나왔어요. 세 글자. 오늘은 다 세 글자 이어서. 네. 아, 그러면 네 글자는 괜찮아요? 네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아, 괜찮네. 세 글자. 세 글자. 아, 이게 세 글자가 어렵네. 아, 오늘 여러분. 아, 우리 제작진들이 네 글자 그룹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리더의 말대로, 예, 현주 씨 말대로 작헌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에너지가 좋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직진하는 그룹 아이들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현주 씨가 예 화면에 예 이 안무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쇼케에서 우리 코토코 씨 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네, 정말 많은 챌린지들을 요즘 하고 있는데 혹시 밈을 가장 많이 아는 멤버는 누구예요? 챌린지 많이 보고 예. 이게 이제 다국적 그룹이다 보니까 예, 일단 한국인 중에서는 예. 서은이가 제일 예. 빨리 맞아요. 알고 예. 일본 멤버 중에서는 예. 코토코가 오, 일본 밈을 빨리 알고, 빨리 알고 필리핀 멤버 중에서는 예. 젤리가 네. 빨리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먼저 캐치오는 예. 멤버가 달라요. 근데 그게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네.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투어 같은 데 가서도 멤버들이 그렇죠 다양하니까 네. 과자나 음식 같은 것도 오 맞아요. 왜냐면 필리핀도 사실 과자가 많은데 네. 우리가 지금 사실 다 모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음식이나 필리핀 예. 음식이랑 예.
코토코나 이제 일본 멤버들이나 필리핀 멤버들이 아는 예. 유행한 음식이 달라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일본 친구가 저한테 부탁한 제품이 있어요. 네. 과자가. 네.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본 친구는 그걸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신기해요. 어, 근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일본이나 필리핀 갈 때마다 예. 만약에 가게를 가서 이거 한국에서 유명해 이거 어. 사야 돼 하면 코토코가 그게 뭐야? 그래, 근데 이런 몰라. 식으로 우리더라고요. 우리보다 몰라. 네. 야, 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코토코는 만약에 이제 멤버들하고 만약에 투어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작화한 촬영하면 뭐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나 요즘에 뭐 핫해요? 우리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뭐 일본 또 여행 많이 가니까. 네, 일본에서. 네.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말했던 거는 예. 타코야끼인데요. 예. 진짜 많이 말했어요. 예, 그래서 타코야키. 다 알고 있고 예. 타코야끼는 맛있다고 예. 알고 있는데 요즘은 예. 우리 가면은 뭐? 우리 가면은 네, 라면. 라면 통코츠 라면. 아 그래요? 네. 통코츠 라면? 통코츠 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근데 이제 통고추 라면을 네. 딱 사야 돼요? 네. 돈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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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돈코츠 맞아요? 네 돈코츠예요. 어. 제가 지금 통코츠라고 말했어요. 네. 아 근데 뭐 일본인이니까 그렇지 이거 이제 심의가 굉장히 좀 위험한데 여러분 저 일본인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여러분 돈코츠 예 알겠어요. 저희가 검색해서 아 정확한 발음 부탁드립니다. 돈코츠 라멘.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 요거 예 그대로 녹음하셔가지고 예 가서 사서 꼭 사서 먹어볼게요. 네. 아 좋은 음식 추천. 아 근데 얼마 많이 못 드시니까 그죠. 어 그래도 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컬러 스키닝 룸을 태유현 시킨 태유현 시킨 슈퍼 인기 그룹 샤이니가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네, 아유, 세 글자 잘해주셨어요. 자, 샤이니입니다. 샤이니가 세 글자잖아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공개합니다. 믿는 만무, 믿고 만무, 믿고 듣는, 믿고 보는 실력파 그룹 마마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어요. 마마무가 세 글자입니다. 데칼코마니가 흐르고 있고요.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놀러 가고 싶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게 만드는 우리 집의 주인공 2PM이 팀명이 세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날 따라와 이 시끄러운 곳을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 나쁜 마음은 앞선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소심히 얘기해. 아가새만 보이고 아가새만 사랑해 팬사랑 대표 인기그룹 갓세븐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니 한국말이 계속 느네. 그 앞에 할 때보다 한 시간 사이에 계속 늘어요. 네. 다행이다. 갓세븐의 니가 하면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 인사할 텐데요. 오늘 코토코씨 네. 어땠어요? 너무너무 뭔가 진짜 처음에 예. 진짜 많이 긴장했는데 예. 이렇게 뭔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뭔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우리 윤아 씨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아, 네. 아, 저는 원래 네. 러브 게임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예, 예. 저희 연습생 때부터 예. 그 항상 퇴근할 때마다 저희 엄마랑 아이고. 항상 차에서 라디오로 들었었거든요.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때는 느낌 어땠어요? 그때는 정말 뭔가 네. 그 소연님께서 예, 예. 뭔가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을 아. 되게 잘 뭔가 알고 예. 되게 잘 재밌게 해주시는 느낌이라 너무 좋다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엄마도 항상 윤아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줬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그러면 영상 보시겠죠? 네. 엄마한테 미리 말해놨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투어스의 막내 경민 씨 어머님도 그렇게 어머니가 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경민 씨가 이걸 들었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더 만족스럽습니까? 방송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괜찮았어요? 네, 일단 예. 오기 전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예.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선배님께서 예. 되게 편안하게 저는 두 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편하지? 아, 왜냐면 저는 영상으로 많이 봤으니까 예, 많이 봤잖아요.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앞으로 음악 방송 2주 남은 거 예, 열심히 잘해주시고 네. 아프지 말고 네. 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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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Yeah. It's up to you if you want to break up. I don't care. Just do whatever you want.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